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가 발표된 가운데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가 무려 14개 부문 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라라랜드는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 감독상과 작품상 등 주요 부문에 모두 이름을 올렸으며 14개 부문 후보는 1950년 All About Eve와 1997년 타이타닉 등 역대 최다 후보작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역대 최다 수상작은 1960년 배너와 1997년 타이타닉, 2004년 반지의 제왕이 기록한 11개로 라라랜드가 이를 경신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는 26일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코미디언 지미 키멜의 사회로 막을 올립니다.